얘네는 좀 깊게 들이가죠, 그쵸? 요 안쪽에 구상돌기 쪽으로도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찍고, 턱을 약간 다물었다 벌렸다 해보세요. 이렇게 저항감이 느껴집니까?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심부 근육을 충실하게 이완할 수 있어요. 자, 잠깐, 그대로 계시고 교근에도 한번 놔주시면 됩니다. 협골근 위 바로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더 놔주세요.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심부에 있는 근육까지 이제 자극을 받게 되고요. 이제 피수잡으로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게 되면 속에 있는 근육하고 첨부에 있는 근육이 서로 이렇게 어크로스 되는 거죠. 이게 침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위에 있는 근육과 밑에 있는 근육이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심부에 아주 디테일하게 그 자극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고요. 요게 좀 이제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피술자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면 시술자가 좀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주변 근육을 자극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자, 입을 벌려보세요. 벌린 상태에서 마사지. 닫아보세요. 닫은 상태에서 마사지. 구강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마사지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만약에 이제 구강 안으로 손을 넣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수도 있죠. 아까 저 장애가 이미 있다든가, 손가락이 들어가기가 좀 거북한 어떤 그런 신체 구조가 있다면, 이때는 방법이 이게 좋습니다. 침을 적용을 하고요. 약간 깊이 있게 넣고, 그다음에 주변 근육을 인위적으로 자극을 해주게 되면, 속에 있는 근육과 겉에 있는 근육이 서로 이렇게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자극이 강도가 세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문제로 이완할 수가 있습니다.